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 재래시장 먹거리는 물론 볼거리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충주 무학시장, 자유시장, 그리고 공설시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같은 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충주 무학시장부터 들어갈 건데 입구에 주차장도 있고 다른 곳도 주차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왼쪽 한식 뷔페에서 짜장면이 저렴한 1,800원이라 맛보고 싶은 충동이 들지만 일단 돌아보기로 합니다. 이곳은 음식점이 모여 있는 곳 같네요. 이곳이 제가 찾던 김밥집이에요. 김밥이 저렴하지만 재료를 듬뿍 넣어주시면 됩니다. 닭꼬치 두 개, 그 다음에 매운 거 하나, 그 다음에 멸치 하나. 아, 여기 닭꼬치가 있다고 하니까 닭꼬치가 어느 거예요? 강남은 이거예요. 가정에선 집에 하기가 참 힘들어요. 아, 그렇죠. 와, 김밥 재료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10가지가 넘어요. 왼쪽에서 두 번째 짙은 갈색이 닭꼬치예요. 지금 이것이 멸치김밥인데 맛있겠어요. 이 매운 김밥은 매콤한 무말랭이가 들어가요. 앞쪽 두 개가 닭꼬치 들어간 닭꼬치 김밥이고요. 진짜 속 재료가 10가지는 들어가네요. 이게 시장의 인심이죠. 만들어 보고 싶었던 김밥이었는데 진짜 운이 좋았습니다. 와, 김밥이 굉장히 두꺼워요. 10가지나 넣었으니 오직 두껍겠어요. 이거 밖에서 사려면 한 4,000원 줘야 돼요. 여긴 종류에 상관없이 2,500원입니다. 이제 김밥 때문에 여기도 가끔 와야 될 것 같아요. 아쉽게도 안에 김밥을 먹을 공간이 없어 집에서 먹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반찬이 5팩에 10,000원? 재래시장 근처에 사시는 분들 좋겠어요. 우리나라 전통 꽈배기는 재래시장마다 있는데 이곳 꽈배기도 유명해요. 가루가 뭔데 이렇게 색깔이 이쁘죠? 감자 만두인데 한 통에 5,000원이면 저렴하죠? 감자 만두피 만들 반죽인가 봐요. 김치 만두 10개, 고기 만두는 8개 2,000원. 이 시장의 대표 음식이죠. 이곳이 유명한 순대와 만두 골목인데 만두와 만두국 먹으러 갑니다. 순대와 만두집들이 쭉 이어져 있는데 저는 맨 끝쪽에 위치한 오공주 왕만두집으로 갑니다. 순대와 만두를 같이 하는데 순대국은 시래기가 들어가는 것이 특이합니다. 저는 떡만두국과 만두 1인분을 시켰어요. 2,000원짜리 만두여도 양이 적지 않네요. 고기 만두부터 먹어볼게요. 야채의 맛이 상큼하고 고기도 씹히고 간도 알맞고 피는 쫄깃하고 아, 이거 야채의 상큼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8개 1인분인데 섞어서 해서 7개 주셨나 봐요. 이거는 김치 먹어보겠습니다. 당면도 보이고 김치도 많이 들어갔는데 매콤한 맛이 특수네요. 김치가 아삭아삭해요. 한 박스 사가야 되겠어요. 사가서 이렇게 떡만두를 만들어 먹어도 되고요. 김치가 큼직하게 썰어 있어요. 아, 국물이 진해요. 사골 육수 같은데요. 떡도 들어갔죠? 떡만두. 쫄깃해요. 고기만두부터 국물에 들어갔는데도 쫄깃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김치만두는 와,
김치가 매콤해요. 이거 청양고추 들어간 거 아닌가?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하겠어요. 둘 다 맛있어요. 고기도 맛있고 속도 꽉 찼죠. 씹는 맛이 너무 좋다. 시래기 순대국인가요? 네. 네. 이거 아이디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순대에다가 이렇게 가져가는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다. 근데 여기서만 40년 하신 거예요? 이 시장에서만? 젊을 때 하셨겠네요. 대단하세요. 만두가 싸서 뭐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진짜 다른 데 만두보다 씹는 맛이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보이죠? 세상에 갑니다. 반돔 만 원이에요. 와, 반돔 쪘어요. 와, 진짜 쫄깃하죠? 그리고 만두 만드는 건데요. 어떻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드실까? 특이해요. 이제 누리 야시장 입구예요. 먹거리들을 지나서 가다 보니 특이한 목공예점이 눈에 들어오네요. 실용적인 통나무로 만든 테이블도 있지만 새 모양의 나무 조각들이 예뻐서 구경도 했어요. 그런데 시장 밖에서 작업장도 발견했답니다. 작업장이 재미있게 꾸며져 있어서 호기심에 구경했어요. 그리고 통나무 테이블에 끌려서 구경도 하다 보니 작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 발견? 특이하다. 무슨 개예요? 원래 사냥을 원래 많이 했어요. 사냥개요? 여기가 작업장이고요. 소나무요? 어린아이고 국산 소나무 이런 식으로 다 말려가지고 이거를 다 이렇게 밀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죠. 저는 나무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구경하다가 들어왔는데 이게 얼마라고 그랬죠? 30만원? 이야, 이 통나무인데 이거 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조금 작으니까 좀 싸겠네요. 아니죠. 넓이에 따라 나가요. 넓이요? 네, 아, 이 밑에 거는 굉장히 넓으네요. 그러면 예, 훨씬 비싸겠네. 그러니까 한 50만원. 50만원. 저는요 조개 마음에 들어요. 가벼우고. 네, 그리고 요게 좋다고 하셨죠? 나무가 좋죠. 네, 요거는 얼마예요? 20만원. 이나무가. 야, 이게 여기가 예쁘네요. 오, 움직이지를 못하겠어. 통이 뭔가요? 어동나무 쌀통. 쌀통이에요? 네, 이것 좀, 아, 조금 작은 거 없어요? 쌀통 치고는 너무 커서 자리를 너무 차지하니까. 쌀통으로도 많이 나갑니다. 이건 얼만데요? 그건 80이에요. 쌀통이 진짜 비싸네. 장롱도 아니고. 그러게요. 통나무를 깎은 거니까. 아, 요것도 좋다. 요 작은 거. 요걸로 하나 쓰겠습니다. 다용도로 쓸 거예요. 의자도 되고, 위에 찻잔 올려서 소파 앞에서 네,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6시 내고요. 아, 출연하셨네요. 아, 두 번이나요? 예. 그러니까 여기 통나무가 있네요. 이렇게 통나무를 가져다가 이렇게 직접 잘라서 작업을 하시네요. 아. 술수도 한번 해간 사람들이 자주 해가요. 왜냐면 네.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취향에 맞게끔 내가 만들어 놓고 네. 아이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안 가져가셔도 돼요. 통나무로 직접 손으로 만드시고 싸게 파시니 앞으로 또 이용해야겠어요. 이곳은 자유시장이에요. 쭉 내려가니 내천을 끼고 있는 도로가 나옵니다. 이곳 주차장은 매우 크답니다. 이 빵집도 방송에 나왔고 매우 저렴하기로 유명해요. 사과빵이 어느 거예요? 사과빵이 유명하다고 그러시던데 이거예요? 네. 무척 큰 빵인데 3,000원밖에 안 해요. 생크림 빵 5개 2,000원. 종류도 많답니다. 이제 시장 투어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시장 안에 있는 금진 축산 정육점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먹기로 했어요. 갈비탕이 7,900원으로 저렴한데 정육점 식당이니까 맛있을 거라 기대하고 시켰습니다. 와, 일단 비주얼이 생각보다 훌륭합니다. 김치도 맛있겠는데? 뼈가 3개에다가 야, 고기 하나, 큰 게 하나 들어갔어요. 맛있다. 완전히 한우 같아.
아, 살도 잘 떨어진다. 인삼 먹었나 봐. 인삼 향이 탁 나네. 인삼이 고기에 기름진 맛을 잡아주는 것 같아. 오랜만에 갈비탕 진짜 맛있게 먹었네요. 집에 와서 드디어 김밥 맛을 보려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 맛이 걱정되네요. 꽉 찬 김밥 속 재료를 보세요. 정말 적어도 10가지는 들어갔어요. 맛이 훌륭합니다. 특히 밥이 아직 꼬들꼬들해서 진짜 맛있네요. 밥꼬지가 들어가서 더 아삭하고 달콤해요. 대박! 5개 2,000원인 생크림이 들어간 보들보들한 빵이에요.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사과찰빵은 그렇게 달지 않아서 좋은 파운드 케이크 맛이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